네, 5월 14일 2024년도 5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해설단 게 문제가 생겼나 봐. 링크하고 해설단 지금 수정하러 왔어. 야,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별짓을 다 당해. 외국계 업계에서 상업용이라서 이 자유자유가 뭔지 모르는 유튜브 문제가 많아. 별 의미도 없고, 그 유튜버가 상업용이라서 자유로운 그런 게 아니라, 시도가 연관이 있어. 아니, 개인 크리에이터를, 사상의 자유를 인정 안 하봐. 이상한 소리 났다고 뭐, 고치라 말아 떠오르고 있어. 권고한다. 안 그러면 제재를 주장한다? 그렇네요. 이제는 고쳐줘야지. 나라 없는 소름이 이런 거야, 엄마. 그러게, 나라가 없어, 그런 거야? 이것이 아니라서 그런가? 아닐까? 이 자유로운 이것도 그런 제재를 한다, 이거야. 너의 사상이 아무리, 어? 개똥 같아도 그 위에 눈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대.